자, 반갑습니다. 풀영상 구독자 여러분들. 네, 오시우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최근에 좀 굵직한 어떤 사회면에 나오는 그리고 우리 인상 찌푸려지는 그런 소식들로 좀 오시우를 최근에 좀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이슈 글들보다도 뭐 커뮤 글들, 재밌는 글들, 정보 글들 이런 것들 좀 취합해서 아울러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오슈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택시 요금 이꼬르 이게 내 잘못이 맞나? 한 4분쯤 전까지 해도 계속 말싸움을 하다가 진짜 억울하고 불화통이 터진다. 눈물이 나오길래 일단 화장실에 들어왔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썰인데 아는 형이랑 한잔했다. 간단하게 마시고 그 형이 계산을 하더라. 그래서 코인 노래방 가서 한 5곡 정도 부르고 남자 둘이서 이 냄새나는 아저씨 둘이서 술 걸치고 코노 잠깐 들렸다가 택시 잡아서 왔는데 택시비가 4,700원이 나오더라. 마침 나한테 5,000원짜리가 있었다. 기사님한테 여기 5,000원짜리를 드리고 거스름돈을 받아서 내렸다. 근데 기숙사 걸어오는 길에 이 형이 갑자기 마 새끼야. 예? 원래 아까 같은 경우는 잔돈 안 받는 게 맞다 아이가. 이러는 거임. 내가 예? 내가 니보다 몇 해 더 살아서 알려주는 긴데 원래 기사님들한테 잔돈 안 받는 게 유도리인 기다. 하길래 거스름돈 받는 게 뭐가 문제예요 형님? 300원 받아서 뭐 할 긴데? 예? 니 뭐 집살락하나? 이러는 기다. 말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형님. 아니 300원 당연히 거스름돈이니까 제가 이거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거 받아가지고 내가 뭐 집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에? 마 아 새끼 마 진짜 꼬름하네. 사회생활 선배가 이 정도 말도 못하나 이? 아 형님 그건 좀 아니죠. 말씀 그렇게 하시니까 다 오늘 재밌게 놀고 나서 무슨 뭡니까 이게. 아 형님이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니는 이래서 안 되는 기다. 개자스가 끄지라 스발라마. 에 내가 속 좁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인 거야. 나 진짜 진심 눈물 나네. 억울해서. 아하 300원을 받아서 이거는 저는 저한테 누가 그랬다. 아, 전 누가 뭐 300원을 받건 100원을 받건 신경을 안 써요. 예. 네, 안 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동생 경우에는 아 그러게요. 앞으로는 제가 300원 안 받아야겠다. 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예 들어가세요 형님. 예 그래 다음에 또 한잔 하자잉. 예 들어가세요. 도는 순간에 저런 병신 같은 새끼를 봤나. 나 저 새끼랑 술을 먹으면 사람이 아니야. 이런 개새끼 어디다 대고 꼰대질이야. 300원 가지고 맞으려고 개새끼가. 속으로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만이야. 거기다 놓고 아 형님 아 내가 300원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형님 하면서 억울하게 그러면은 오히려 골치 아파. 애초에 저 말을 하는 사람은 대화가 안 통해. 예. 넘어가도록 하고요. K버튜버 수익근황. 와, 치즈직이네. 치즈직. 경쟁사 플랫폼이죠. 네이버의 치즈직. 스트리머 날짜별 치즈 후원 1등. 예? 800만 개요? 예? 아, 치즈가 한 개
1원이야? 예, 1,000개 1,000원. 아, 1,000개 1,000원이야? 아, 쏘깐나. 1원에 한 개입니다. 800만 개니까 800만 원이겠죠? 쏘깐나. 쏘데스네. 와. 그럼 하루에 8만 개를 받은 거야? 하루에? 그렇죠. 쏘깐나. 이야, 많이 본다. 개쩐다. 너무 부럽다. 어. 텐코 시부키 5만 개. 모카형 6만 개. 7만 개. 8만 개. 괴물지 5만 개. 이야. 그러니까 버튜버는 치즈직에서 가장 수익이 좋은 사람들이야? 와. 야, 진짜 많이 본다. 근데 나도 빛나던 순간들이 있었지. 나도 하루에 막 10만 개, 20만 개 받고 하던 때가 있었지. 아, 그날 기분은요. 뽕이 졸라 차올라서 이 세상이 내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예. 막 사람이 여유 있어지고요. 예, 우아해지고요. 되게 막, 예, 그렇게 돼요. 진짜 뽕이 뽕 맛이 엄청 오래 갑니다. 예, 그리고 그날은 무조건 회식을 때려요. 예, 그날은 무조건 회식 때려. 그래서 랄프한테 막 졸라 야 랄프한테 막 이래. 내가 야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막 시켜라. 어, 형을 야무지게 벌었잖니. 어, 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야무지게 시켜. 어, 야 소고기 막 시켜 임마. 어, 시원하게 시키란 말이야. 그러지. 예. 그러는 저는 오늘 얼마나 벌었냐고요? 나쁘지 않아. 에, 나쁘지 않아. 에, 나도 나쁘지 않아. 에. 저 사람들은 고점이잖아. 평소에 하루에 이렇게 몇만 개씩 받진 않잖아. 그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부대찌개 해주는 아내. 오늘도 모로코식 아침을 드시는 아저씨의 하루. 에이, 얼큰한 부대찌개 먹고 싶네. 이 모로코 아내랑 굳결하니까 이 시발 빵 조각이랑 이 뭐 이상한 것만 먹고 있네. 어, 자기, 왜요? 난 맛있는데 모로코식 싫어? 아이, 당신이야 모로코 사람이라 사람이니까 맛있겠죠. 얼큰한 부대찌개 알아요? 먹고 싶어요. 어, 알았어요. 좋아요, 자기. 오늘 아침에 아내분에게 부대찌개를 요청하셨는데 걱정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아내 음식 솜씨가 의외로 좋아요. 에, 물론 조금 걱정은 되는데 아마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아침에 마트 왔어요. 운동을 마치고 부대찌개 사러 왔어요. 검은 콩부터 사야 돼요. 검은 콩은 왜 사셨어요? 부대찌개 만들려고 콩 샀어요. 부대찌개 검은 콩이요? 네. 토마토도 골라야겠어요.
핫소스도 사야 돼요. 지금 고르신 재료들은 부대찌개 재료가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맛있게 만들 거예요. 남편이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모로코는 돼지고기를 안 먹어서, 아, 여기 그거지? 그 뭐라 그러냐? 이슬람. 돼지고기 안 먹어. 닭고기를 넣고 매운맛을 더하기 위해서 핫소스 두 바퀴를 첨가하고, 부대찌개는 맵게 만드는 게 좋아요. 맵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화룡점정으로 검은 콩을 넣은 부대찌개. 베이크드빈을 보통 넣어야 되는데요. 닥치세요. 제가 할 거예요. 나쁘지 않은 비주얼 끓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파스타 면을 투하합니다. 제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배고파요. 엄마가 특식해놨어. 배불러요. 어? 배불러. 배고프다며. 아니, 배불러요. 유치원에서 많이 먹었어요. 아니, 부대찌개 배불러요. 얘가 그 배고파 배불러 이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아. 한국말이 좀 서툴다 보니까 배불러 배고파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군요. 에이, 나 왔어요. 부대찌개 만들어 놨어요. 왔어요? 아, 이게 무슨 냄새야? 부대찌개 냄새예요. 내가 아는 부대찌개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에? 모양새가 좀 이상하네. 한 입 먹어봐요. 아이, 맛없다. 맛없어. 야, 피디님도 계신데 맛있다고 해야죠. 맛있다 그래요. 아이, 맛없어. 아우 씨. 먹지 마. 아, 그래도 밥은 마저 먹어야지. 부탁합니다. 해보세요. 에이, 부탁합니다. 맛없는 부대찌개 주세요. 부대찌개 아니라 닭고기찌개야, 이거. 예전에 먹던 부대찌개 맛이랑 좀 달라요. 근데 먹다 보니까 나쁘지 않네. 에, 잘 먹었어요. 에, 집에 들어오면 힘이 나요. 귀여운 아들하고 여우 같은 아내가 있으니까요. 오, 이런 결혼 생활 정말, 너무 좋다. 예. 답은 모로코다. 야, 모로코 좋은 곳이었구나. 모로코에서 전국 노래를 달려왔습니다. 한기계. 위가로 보시라. 한 사랑입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뭐야? 오. 이야. 개 훈훈하네. 이야. 아니, 근데 나는 모로코 여자랑 결혼하기엔 내가 너무 아깝지 않아? 아니, 저렇게 완전히 그 중년의 아저씨도 결혼을 모로코 여자랑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 나이 때 저런 아저씨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인데, 난 나이도 어리잖아. 나 어리잖아. 내가 지금 내가 한 10년 뒤에 모로코 여자랑 결혼하면 결혼하는 거지. 무슨 지금 벌써 국결 얘기가 나와가지고 모로코 여자 고르고 뭐 이렇게 고르려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지금 국결 생각하는 건 좀 아니야. 저런 자료만
몇 개 봤다고. 아니 나 정도면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36 그리고 나 정도 재력에 나 정도 나이에 나 정도 얼굴에 이 정도면은 모로코 여자가 아니라 일본 여자랑 결혼해야지. 근데 저 여성분 아마 왕가 상위 1% 집안일걸요? 자세한 내용 여기 있습니다. 여기 댓글을 보시죠. 나는 나랑 내가 지금 시점에 맞는 이제 국결한다면 나는 일본 여자랑 결혼하는 게 맞지. 그게 동등혼이고 지금 모로코 여자랑 결혼하는 건 하향혼이지 하향혼. 저분 왕가라니까요. 저 여성분이 왕가야? 이 댓글 보세요. 뭔데? 뭐가 왕가야? 뭐야? 왕가야? 여기 자세한 내용이 있다. 하믹제 씨는 29대부터 모로코에서 외향 선원 생활하고 있다가 40대까지 노총각이었는데 위카르 부스라가 와이프분 어머니랑 바닷가에서 산책 중일 때 그녀를 본 하믹제 씨는 다짜고자 다가가서 청혼을 했다고. 그때 이 사람이 미쳤나?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5분만 시간을 달라 그랬다고. 5분 뒤에 결정하라고 했다며. 그런 하믹제 씨의 배짱에 마음이 흔들렸다. 괜찮은 남자 같다고 생각해서 결혼 말고 친구하자고 했다고. 매일 통화하며 연애가 시작됐음을 밝혔다. 위카르 부스라는 특히 큰아버지가 모로코 왕의 측근일 정도로 모로코 상위 1% 집안의 딸이었다. 하믹제는 돈이 없어 돈 많은 선장과 결혼했다는 편견에 상처받았음을 언급하며 오히려 처가가 여유 있다고 밝혔다. 부스라는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한국으로 시집을 온 것이었다. 상향혼 매우 상향혼 하셨네. 보통의 남자의 만족스러운 상향혼의 각도는 요 정도거든. 근데 함기재 아저씨는 요 정도의 상향혼을 하셨네. 함기재 아저씨는 이 정도 하시고 보통 상향혼은 요 정도 각도인데 각도 차이가 많이 나네. 예, 완전 최고점의 여성분이랑. 야, 24살. 와, 영도 다시 볼까? 이지선님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모로코 여자는 내가 좀 아깝지 않아? 야, 팀이가 모로코에서 전국 노래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한기재 위카르 부스라 함사랑입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더 놀라운 사실 먼저 아세요? 뭐? 그 와이프랑 장모님이랑 와이프 장모님 여동생이랑 한국 왔대요. 근데 그때 그 부스라 씨 여동생은 한기재 씨 동생한테 반해서 동생도 같이 결혼했대. 이야. 놀라운 사실 먼저 아세요? 뭔데? 같이 따라온 장모님은 한국 남자랑 눈이 맞아서 재혼을 하셨대. 진짜? 야, 모녀가 전부 다 한국 남자랑. 야, 한국 진짜 좋아하네. 한국 남자 정말 좋아하네.
자, 넘길게요. 죄송해요. 지금 방송의 주제랑 너무 다른 어떤 영도가 나와버리면 이건 조금 죄송합니다. 야. 위 동생 나오네. 하얏트 한 명. 아, 함기재 아저씨 동생분 이름이 하얏트. 한명수. 함기재 선장의 동생 부부. 형한테 엄청 도움 많이 받았겠다. 거의 드라마죠. 겹사돈 아니에요? 겹사돈이지. 형 동생 언니 동생. 야. 야, 딸 보러 한국 갔다가 한국 남자랑 결혼하게 된 엄마. 우와, 하얏트 씨야? 충무김밥 말고 계신 이 여성분이? 야, 이거는 부스라씨야? 아, 야, 이건 진짜 뭐 국결계 레전드 썰이다. 이거는 국결계에 정말 귀감이 될 수 있는 미친 초 레전드 썰인데? 이야. 형도 국결밖에 답이 없다. 아니요. 무슨 소리세요? 전 지금도 이 모국의 20대 여성분들, 30대 여성분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예. 저는 제 그, 예? 근데 최근 또 정보를 잘 알아봤거든요. 예. 이혼한 지 7년 되셨다는데요? 예? 이혼했어요? 예? 이혼했다고요? 예. 삼기지 아저씨 본인이 댓글 다셨. 함기재 아저씨가 댓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요금입니다. 이혼을 했어요. 갓기재 아저씨 이혼했나요? 7년 됐다는데요. 이혼하셨어요. 7년 됐어요. 아, 각기 이제 다른 인연과 살아가고 있다고. 거짓 사연 올리지 말고 상위 1%라는 말도 안 되는 허위기사 올리는 건 온 국민을 상대로 사기 행위 아닌가요? 모로코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식모를 한국에서 온 가족과 함께 데려왔어. 결과는 안 좋았지만 이제라도 사실을 알아주고 허위기사 내려주세요. 아, 좀 와이프분이랑 좀 사이가 안 좋아졌었나 보네. 상위 1% 왕족 집안이란 말도 다 주작이었나 봐요. 방송가 놈들이 개놈들이, 그 개놈들이었구만. 나쁜 놈의 새끼들. 또 이렇게 방송 어떻게든지 저기 해보려고, 흥하게 해보려고 주작을 너무 보탰구만. 에, 그래요. 그 서로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셨군요. 에. 근데 이게 너무 상향원을 하면 여러분들, 처음에는 축복받고 엄청 그러겠지만 내가 너무 노력해야 될 것 같지 않아? 내가 너무 상향원을 해버리면 한쪽이 불안한 상황이 돼버리잖아. 그지? 아니, 와이프를 혹은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야 되고 막 거기다가 의부증, 의처증 겁나 걸릴 거 아니야. 끼리끼리라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떠나고 외도를 한다 그래도 내가 크게 개의치 않을 정도의 어떤 뭔가 내가 돌아갈 둥지가 필요해. 그게 내 집안의 재력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일 수도 있고, 어. 근데 나도 뭔가 사회적인 어떤 경쟁력은 있어야 된다 이거지. 내가 외모적으로 좀 이렇게 너무 상향혼을 했다고 친다면, 내가 믿을 구석이 있어야지. 어. 이런 걸로 크게 타격받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나의 내실이 있어야 상향혼을 해도 크게 어떤 의처증, 의부증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어. 내 중심이 있어야 돼. 결혼만 잘해버리면 그 결혼이 무너졌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결혼해야지. 그러니까 내 가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 아니야, 나를. 그죠? 어. 저는, 저는 뭐, 국결 알아볼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나이도 어린데. 예. 근데 꿀릴 게 뭐가 있어요? 얼굴이 못생기길 했어요? 예? 뭐, 키가 작기를 해요? 예? 그죠? 아직까지 뭐 국결 알아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얼굴 못생겼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면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송을 보시면서 지그시 방송 보고 있다가 지그시 잠금 버튼 딱 누르고 검은 여기에 내 얼굴이 나오는 이거를 보고 반성하세요. 예. 진짜 씹다만 수제비처럼 생긴 그 가짜는 쓰레기 같은 면상으로 남의 외모 지적질하는, 예, 개 더러운 한남짓 하지 마시고, 예, 조금 뭐 얼굴 못생겼다, 뭐 뚱뚱하다 그러면 자기랑 동급인 줄 알고 이렇게 막 그 개 가짜는 소리들 해대시는데, 예, 그 가짜는 소리 하지 말고 본인 주제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진짜 팩트야. 이게 맞아. 아. 아 근데 나 실수했어 지금. 오슈. 다시 어떻게 보지? 이거. 어 이거를 내가. 와 씨 다시 가야 돼? 진장. 아 나 브라우저 바꿔야겠다. 개 같네 이거 진짜. 어. 너무 느려 내 브라우저가. 왜 이리. 아이 뭘 구제역보단 잘생겨. 구제역보다 100배 1000배 낫지. 그냥 뚱뚱하면 뭐 다 구제역이고 무슨 뭐 어? 방시혁이래. 지들 면상 생각 안 하고 어디 호코블린 같이 생긴 것들이. 예. 진짜 이렇게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막 그렇게 외모 지상주의에 다들 너무 쩌들어 계세요. 외모 지상주의를 조금 버리십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잖아, 외모적으로. 아닌데요? 저 외모 괜찮은데요? 그러면 인증해, 이 새끼야. 인스타라도 까든가. 꼴값, 육값 떨지 말고, 임마. 인증도 못할 거면서 까불고들 있어. 맞으려고. 형도 이쁜 여자 좋아하잖아. 야, 나는 이쁜 여자를 좋아할 만한 그 명분이 있지 않니? 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쁜 여자를 좋아하면 그건 주제 파악을 못 하는 거잖아. 내가 이쁜 여자를 좋아하면 안 돼? 어. 아니, 아무런 뭐 기반도 없이 이쁜 여자 좋아하는 건 그건 되게 주제 파악을 못 하는 거고. 어. 그렇잖아.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거, 이쁜 남자를 좋아하는 거는 인간의 DNA에 새겨져 있는 욕구야. 그걸 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야, 너는 못생겼으니까 못생긴 여자를 만나야지. 어? 말이 맞니, 그게? 야, 너 못생겼으니까 맛있는 음식 먹으면 넌 쓰레기 같은 음식 먹어야지. 넌 정크푸드 처먹어야지. 못생겼으니까. 그렇게 모든 걸 외모로 갖다가 그렇게 후려치면 안 되지. 마음이 되게 못됐다 여러분들.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이러니까 저출산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나라가 망조에 걸리고 있는 거죠. 다들 집단 정신병에 걸린 것 같아.
외모지상주의에 너무 찌들어 있어 인간들이. 이 지금 젊은 세대들 다들 미쳐가나 봐. 저 맞아야 돼. 어? 세상이 먹고 살기 편해지고 이제 인터넷 세상이 도래하고 너무 많은 양의 정보가 막 들어오다 보니까 다들 주제 파악들도 못하고 내 현실과 이상은 저만치 떨어져 있고 이게 미친 것 같아. 이거 전 국민들이 정신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저 맞아야 돼. 이 젊은 놈들 미쳤나 봐 아주 다들 그냥. 너무 그 저 외모에 막 모든 거를 막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진짜 못된 거야. 마음이 알겠죠? 못난 사람들이 그래 더 그래.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저 모로코 소식. 자 조금 넘어가고 부대찌개를 해주는 아내 요거 소식 하나로 우리가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의 오슈는 랄프야. 예. 처음부터 틀지를 말고 이거부터 할까요? 어? 이거부터? 택시 요금부터 봐. 저거는요? 택시 요금, 버튜버 수익, 부대찌개 해주는 아내 요렇게 묶어. 그 저거는요? 앞에 건 빼버려. 최악의 실수 빼버려요? 최악의 실수 이건 솔직히 재미없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실수를 하건 말건 너무 결과론적인 개소리잖아. 저건 빼버려. 모로코 아저씨가 잘 살고 있을 수도 있는데 형님? 뭐죠 이 자료는? 이혼한 것이 맞을까? 함기재 아저씨 19일 전 이혼 여부에 대한 것은 사실로 밝혀질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현재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위에 블로그 등이 주장하던 얘기들은 사실이 아님. 함부로 남의 일에 왈가왈부 하지 말자. 미친 사람들 또 있었구나.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것까진 뭐 알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예, 넘어갑시다.